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AI 교육 그리고 개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K-디지털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서 PPT라던가 보고서 같은 경우를 이제 멘토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멘토님께서 이제 흔쾌히 시간이 부족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의 좀 아쉬웠던 점이나 자문위원단분들께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잘 바로잡아줬던 것 같습니다.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로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,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서 좋았고 저희 말고도 다른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. 지금부터 화이팅! 지금부터 화이팅! 신센스 화이팅!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. 사실은 원래 프로젝트 조언이 아닌데도 좀 실력 있는 조언들이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알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